호빠기들 여자랑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11월 11일 날 빼빼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아, 근데 우리 카페 항상 이거 야쿠 후방주의만 하도 많아갖고 이건 뭐야? 격엘 조회수 1, 2위 그 디시인사이드에 그 겨드랑이 갤러리가 있나봐요. 저 가본 적은 없는데 한번 쳐볼게요. 격엘 겨드랑이 마이너 갤러리가 있네요. 격엘이라는 곳이 있어. 아니 근데 왜 겨드랑이에 왜 빠지지? 겨겔이 추구하는 겨드랑이는 겨드랑이에 거뭇한 게 1도 없고 약간 이렇게 샤프심 같은 게 전혀 없는 그냥 모공조차도 없는 그런 완전 애기 겨드랑이 그런 거를 추구하나 봐요. 제 겨드랑이 짤을 한번 싹 보여줘야 되지 않나. 저도 그럼 제 짤도 겨드랑이 갤러리에다가 한번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예. 아니 봐야 돼. 아니 노노노라고 하지 마. 봐야 돼. 무조건 봐야 돼. 아니 꼭 봐야 돼. 내 겨드랑이 짤은 무조건 봐야 돼. 아 이거 이 짤인데 아니 왜요? 아니 지금 보여달라고 겨드랑이? 근데 겨드랑이는 나는 뭐 이렇게 크게 오 감사래. 아무튼 겨드랑이 갤러리 내가 한번 올려보고 싶네. 맞아. 아, 되게 유튜브 때 저렇게 행동한 것들 보니까 되게 어둠의 방송을 하는 사람 같네. 어 맞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예. 아이즈원 장원영이 살찌면 아이즈원 난리 났던데 해체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주작질 때문에. 아. 이국 출신 너무 이쁘다. 나는 장원영 짤 언제나 얘기하지만 장원영 원탑 짤은 장원영 본인은 되게 싫어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이 짤이 항상 원탑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거든. 째려보고 같은 멤버끼리 브라설 입고 그랬었는데 뭔가 경멸하는 이 눈빛이 그지 내가 뭐에 꽂힌지 알겠지. 연기 잘할 것 같아. 장원영 연기 시키면은 진짜. 자 이거 한번 봐볼게요. 제목 유튜브 시상식 만화래. 보람이와 함께 즐겁게 놀아요. 보람님 방송에선 되게 검소한 척 하시는데 청담동에 건물 사셨다면서요? 실망. 방송 이미지 다 컨셉인 듯 구독 취소합니다. 내가 쓴 댓글에 보람튜브님이 댓글을 달았어요. 야! 띠에! 어떻게 알았지? 보람이랑 띠에랑 싸우는 거야? 띠에 아 마주치기 싫은데 선배님 안녕하세요? 어머 반갑다. 근데 누구? 아 선배님 저 머랭쿠키 먹은 ASMR 도당체 누군지 모르겠네. 하나 뜨고 사라진 애들 많이 봐서 원이투원데인가 봐. 네 선배님처럼 인지도 쌓으려면 더 열심히 하겠어요. 아참 이번에 공중파도 나오셨다고 그 아이 나오고도 뻔뻔하게 활동하시잖아요. 박수칠 때 떠나는 게 힘들긴 힘든가 봐요. 열심히 쉬어요. 하! 예. 너 광고 대행사 끼고 바이로 뚫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뒤지면 별거 다 나올 것 같은데 네 지저분한 과거 꼬리 펴놓고 줄줄이 입 조심하자 들통나기 전에. 그러시죠. 난 누구처럼 이룰 게 없어서. 95억짜리 건물 세금은 잘 내고 계신 거 맞죠? 세무조사 조심하세요. 그럼 이만. 하! 말받아 치는 거 봐. 야 김성춘 짱 끓여와. 야 근데 이거 좀 논란 있을 텐데 야 이 만화 좀 불편한데 이거 진짜 팬들이 보면 좀 불편할 만한데.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이거 재밌게 보고 그냥 넘기겠지만은 이거 팬들이 보면은 약간 이거 좀 그런데 누구 많아요 이거? 알았어 보람아. 근데 삼촌 이름으로 안 부르게 해서 김성춘!
와, 유튜브 코리아 2019 시상식. 언론에서는 듀엣이 아니면 보람 피부 둘 중 하나가 대상이라고 예측하던데 솔직하게 누굴 것 같습니까? 아, 저는 보람 선배님이 받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보람 고기 잘 먹어요. 어우, 사회자님 이런 질문 미워요. 친언니 같은 띠언니한테 미움받기 싫어요. 띠언니와 저는 라이벌이 아니에요. 절친한 친구예요. 사회자님 정말 짓궂어요. 허허, 겸손하시군요. 자, 그러면 유튜브 코리아 2019년 시상식 대상 그 명예의 주인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구두젤리. 야, 이거 미쳤다 이거. 아, 이거 만화 존나 센스 있다. 누구야? 뭐야? 왜 나 아니야? 미쳤나봐. 야, 김상춘, 강기 잡으러 와봐. 아, 매니저 차 대기시키고 달콤이 애들 뒷부리 파티 취소시켜. 나 당분간 핸드폰 꺼둔다. 찾지마. 얘, 나 무관인데 들러리 시키려고 불렀니? 저한테 이 큰 상을 주시고 정말 감사드려요. 용기 있고 소신 있게 상 받았습니다. 와, 유튜브 시류 못 읽는 거 봐. 나랑 나만 이해 일도 안 돼? 대상 기준 노이에. 아니, 내가 아니지. 토끼 모자 버랭커키 보는 사람이 어딨어? 답글? 벌써? 짜왕. 이거 리얼 시상식 보고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 취소요. 구독 쉘리 유튜브 구독 취소가 오졌고. 이거 리얼. 어? 이건 설마. 저 삼촌 나 라면 좀 끓여줘. 어, 보람아 무슨 일 있었어? 방금 너 삼촌이라고. 친구가 생긴 것 같거든. 어? 친구? 아, 몰라 시끄러워! 빨리 라면 물이나 올려! 삼촌. 응. 둘이 좋아요 한 개씩 눌러줬어. 댓글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말을 안 해도 우린 읽을 수가 있어. 야, 누구 만화야? 이거 되게 재밌다. 나 이거 올리고 싶긴 한데. 진짜 카강님이야? 오호, 나 카강님이랑 약간 관계가 있어. 카강님 만화 하자. 오케이, 한번 얘기 한번 해봐야겠다 나중에. 이분 요즘 되게 핫하더라. 산적 먹방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약간 울그락불그락한 이 풍채 좋으신 이 분께서 시골에서 진짜 음식을 야무지게, 이거 봐, 칼이랑 써는 도구들도 그러고 유튜브를 위해서 진짜 하는 먹방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소주 잠바, 와, 토치로 구워버리네. 와, 술 야무지게 먹는다. 야, 저기 저 남은 삼겹살에다 김치 넣어가지고 김치찌개 야무지게 드시네. 와, 진짜 이분 대박이다. 근데 짤로 보는데 뭔가 겁나 만족스럽다. 막상 이렇게 먹으면 맛이 솔직히 없을 것 같거든. 내 생각은 그래. 맛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진 않아. 야, 칼바라 진짜 진짜 산적이다. 약간 백정 느낌이네. 대리만족하는 거지. 저기다 라면까지 해가지고. 팬들 부를 때 팬들 부르는 이름이 육즙이야? 뒤에 고양이는 또 무슨 깜짝 출연이야? 고양이 키워 이분? 뭔가 이 그 요즘 이제 그 유튜브 보는 이제 시청자들의 그 니즈를 아주 잘 파악한 것 같네. 이렇게 등치 크고 진짜 막 울그락불그락한 분이 또 키우는 이 애완동물은 되게 조그맣고 귀여운 고양이. 아, 진짜? 아, 길고양이야? 완전 산속에 사시는 거야? 와, 대단하네. 얘네 해체 안 한다네? 아이즈원? 엔터 관계자 인터뷰하고 왔대. 진짜 아이즈원 팬이구만. 사인 다 있네, 멤버들마다 사인. 친척 중에 엔터 회사 대표이신 분이 방문해서 여쭤봄. 아, 근데 이거 약간 뇌피셜이야. 인터뷰 같이 거창한 건 아니고 아버지 같은 분이랑 밥 먹으면서 질문했는데 아이즈원 관련 조사 도움 주시고 계시고 해체 관련 댓글 들어보셨냐고 하니까 어른들 잘못은 어른들 잘못이고 해체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일축했대. 그냥 관종들이 신나서 떠들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고. 오피셜이나 법적인 근거가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읽고 싶은 사람만 믿으면 될 듯. 적어도 앨범이 엎어질 일은 없을 것 같다.
야, 근데 뭔가 부당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된 애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었으면은 그거는 이제 사건에 개입이 된 건데,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됐구나 해가지고 올라가 갖고 지금 가수 활동하고 있는 애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 그지? 근데 나는 솔직히 모르고 있을 내 뇌피셜이긴 하지만 모르고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 많을 거라는 거지. 앞으로 쭉 활동하면서 계속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드네. 군대나무 숲에서 최근에 여행하다가 군인들이 가방이랑 총 가지고 뛰는 거 봤는데 막 스색 이러던데 무슨 뜻인가요? 친구랑 저랑 그것도 혹시 민간인 여자 봤다고 저러나 싶기도 하고 어이없고 웃기더라고요. 수색 수색 씨발려나 이거 존나 이거 오래된 거야? 개웃기네 수색이래 코트형 전남예고 후보. 아, 유보아 씨가 또내 후보지. 아, 후보래. 유보아 씨가 내또 후배지. 이분 진짜 그 귀여웠는데 학교에서 진짜 나랑 한살 차인가 두살 차인가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술과였어. 미술과였고 좀 이쁘네, 귀엽네. 이제 나는 이제 지나가면서 몇번 봤지. 어떻게 보면 전남예고 최고의 아웃풋이 노래하는 코트랑 유보아야. 얼짱, 그렇지, 얼짱이었고 그랬는데 약간 그 느낌이 학홍이 느낌이 좀 났어. 내가 1학년 때 전남예고 나왔고, 2학년 때 예인예술고등학교 나오고, 3학년 때 성지고등학교 나오고, 저는 1년마다 학교를 옮겨 다녔어요. 결혼하시지 않았나? 아직도 귀엽네. 응, 목포 출신 맞아. 와, 애기 진짜 귀엽다. 젖자리 근데 좀 그렇긴 하다. 기괴하다잉. 기분 나쁜 얼굴이야. 와, 이거 어느 나라 가면 이렇게 먹을 수 있냐? 와, 야무지다. 와, 씨. 배부르게 먹겠는데? 미래 식량이야,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거 너무 혐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미래 식량이야. 훌륭한 단백질 원이고, 이 메뚜기는 드셔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맛있어요. 메뚜기는 맛있어요. 저도 혐오라고 생각을 했는데, 뻔데기보다 나는 메뚜기가 더 맛있어. 예, 과자 느낌. 고소하고 맛있어. 그지? 우리 후손들이 먹을 음식이지. 불쌍한 것들. 대성이랑 태양이랑 저녁 했는데, 대성은 지금 태양보다 더 해맑게 웃네요. 대성은 이렇게 웃으면 안 되지 않아? 대성 지금 빅뱅 멤버 중에서 지드래곤이랑 태양 말고는 지금 다들 좀 많이 힘든 적은데, 벌써 이제 승리는 이미 탈퇴를 했고, 얘네 군대 있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 탑도 일 있었지, 거기다가 승리도 그랬지. 지드래곤은 옛날이었잖아. GD는 GD야, 얘들아. 왜 GD는 GD냐? GD 봐봐. GD 최근에 나이키랑 같이 콜라보 했거든? 한정판 나이키 신발을 파는데 이 통대에 줄선거 봐라. 영향력 봐. 저기 있는 애들 다 리셀가, 돈 벌라고 하는 애들이다 이러는데, 이줄선 애들이 다 신발을 받겠어? 아니잖아. 원가가 21만 9천 원에 사는 건데 리셀가가 700만 원이니까, 와, 야, 이게 그 신발 모으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잉. 줄 설만 하네. 한번 GD 신발 한번 봐보자. 이거 그렇게 야무진 신발이야? 오, 이건구나. 이거야, 이거. 하, 근데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이뻐. 그렇게 이쁜가? 아, 물론 이런 거를 700만 원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은 이 브랜드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성을 돈을 주고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명품 사는 거랑 같은 그런 이치라고 보겠지만, 그래요. 패션 참 어렵다. 계속 보면 이쁘다고 세뇌된다고? 세뇌시킬 정도로 뭐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꽃잎이 이쁘긴 하네. 지드래곤 전역 후에 유행시킬 사복 패션이래. 지드래곤이 하면은 못 걸치면 모든 게 유행이 되잖아. 이게 이제 코트를 입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점퍼를 입는 거야. 유행 안할것 같지? 나중에 유행한다잉. 치마 같이 보이는데 코트 위에다 이렇게 입는 거야. 무조건 유행해. 지드래곤이 유행시킨 게그 머리, 김병지 머리도 지드래곤 딱 하고 나니까는 나중에 딘이랑 이렇게 다 했잖아. 그러면서 홍대에서 그 김병지 머리 한 애들 되게 많았잖아. 멋있다. 그냥 멋있어.
아주 멋있어. 아무튼 뭐 이제 빅뱅의 행보가 굉장히 좀 암담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탑은 공식적으로 저 이제 연예인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잘한 건 없습니다만은 하도 시달렸나 보지. 한번 봅시다. 자숙이나 해라. 인스타 하지 말고 복귀도 하지 마라. 저도 할 생각 없습니다. 동물 사진이나 보세요 하고 했다고 해요. 네. 저게 공식이지. 저렇게 얘기해놓고 복귀하면은 분명히 물어뜯을 거 아는데 저렇게 저 할 생각 없습니다라고 자기 소신을 SNS에다가 저렇게 얘기를 했다? 저거 무시해도 됐었는데? 물론 이제 관통돼가지고 짜증나가지고 댓글을 달았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쌓아놓은 게 있는데 그래도 빅뱅 멤버인데 탑인데 저렇게 댓글을 단다는 거? 저거는 자기 소신이야. 아마 안 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음악으로 보답한다 그러는데 요즘은 안 통해요.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런 거 안 통해요. MC몽은 통한다고 하는데 MC몽은 많이 돌아왔잖아. MC몽은 진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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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지게 돌다 왔잖아. 아직도 MC몽에 대한 시선이 안 좋은 사람들도 많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MC몽 뭐 응? 어쨌건 법적으로 무죄를 판결을 받은 건데 민심이 안 좋은 거니까 이 민심을 잡으려면은 솔직히 진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민심 안 좋은 거 잡으려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냥 진짜 극단적으로 저 세상 가면은 그게 그나마 놔주는 거야. 이런 얘기하면 참 진짜 불편한 얘긴데 진짜 세상을 뜨게 되면은 그때 놓아주더라고 악플러들이. 난 그거 보고 나서 와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만 해야 민심이 좋아지는구나. 그러니까 민심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언급 자체가 이제 안 돼버리는 거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솔직히 내가 사람들이 존나 이중적이라고 느꼈던 게 나는 설리를 보고 항상 얘기했거든. 잘못한 거 얘가 잘못한 게 뭐 있냐, 설리 잘못한 게 뭐 있냐고 항상 나는 SNS 보면서 진짜 불쌍하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저러다가 진짜 무슨 사단 날 것 같아. 그만했으면 좋겠다. 나는 미리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야. 근데 딱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때만 해도 제 정신 이상한 애 다 뭐다 하면서 약간 프레임 씌우고 사람들이 되게 아픈 사람 취급?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딱 설리 죽고 나니까는 댓글 올라오는 거 보니까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참 사람들이 무섭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또 자기만 착플러라 그러는데 아니 나는 악플을 안 달어 애초에. 난 진짜 싫잖아? 진짜 싫으면은 싫어하는 감정 자체가 너무 불필요해. 그리고 그 얘기가 있잖아. 강가에 앉아서 기다리면 알아서 떠내려 가더라고. 세입자 잘못 받아서 좆된 건물주래. 임차인이 건물 이제 공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놨대. 1층 너무 시끄러워서 내려가면서 허락도 없이 내력 벽에다가 미니 포크레인으로 이러고 있네요. 요즘 세상에 방에다 못 박는 것도 깐깐한 관리인 만나면 못하지 않나요? 어떻게 남의 집에 이런 구멍을 임의로 낼 수 있는 거죠? 알아보니 구조 변경 동의서를 받고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그리고 유튜브 검색해보면 콘크리트 커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니 포크레인 진동으로 2층 올라가는 계단 타일 매지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타일 내부 본드에 유격이 생기지 않았을까 정말 걱정됩니다. 미친 새끼네. 그러니까 저거 철골까지 저렇게 해놓으면 저거 어떻게 메꿀라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 판교에 가면은 16,000원, 17,000원에 술안주 나오는 클라스래요. 이게 판교에 회사원들이 진짜 많잖아요. IT 관련 기업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고 아프리카도 그 중에 하나고. 근데 스팸 계란 후라이가 이걸 16,000원에 판대요. 오이에 명란구이 올리고 마요네즈 소스 17,000원. 이렇게 해서 팔면은 이게 팔리나? 강남도 이 지랄 안 할 것 같은데? 아무건 주작 같아. 저럴 수가 없지. 어떻게 저걸 16,000, 17,000에 팔어. 냅다 던져버리지. 잠깐 판교 회사 다니는데 진짜 저럽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이 먹 어쩔 수 없이 먹는다고. 아 판교 회사 다니세요 이두치씨? 진짜로요? 저걸 16,000, 17,000에 판다고요? 와 이거를요? 미쳤다. 59경 저격소총의 한계래. FPS 게임에서 이런 총 이제 바렛이라는 총인데 와 대포다 대포. 영화에서 이런 총에다가 맞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터져. 터져. 그냥 일단 한 방 맞으면 그냥 가버려. 59경이면 저거 개빡세거든. 저걸 두 팔로 들고 쏘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고 견착 상태 야무지네요. 그치? 몸뚱아리가 날아가. 팍 터져버려 그냥 사람이. 맞아봤냐고? 아니 무슨 질문이 그래요? 맞아봤냐뇨? 제가 저걸 맞아봐서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영화에서 보고 얘기를 한 거지. 영화에서 보고.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이제 전쟁 영화 같은 거 만들 때 고증을 할 거 아닙니까? 저만한 59경 총에다가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게 있잖아. 얘기를 한 거지. 뭘 맞아봤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고 오라고?
에바지 뭐 어떻게 맞고 와요. 아니 좀 서운할라 그러네. 예. 용달차 끌고 헌팅했다네요. 또 어그로 졸라 끌었네. 왼쪽은 모델 출신 전잘남, 오른쪽은 평범남. 오늘 목표는 용달차를 타고 압구정에서 헌팅하기래. 먼저 평범남부터 도전을 해봅니다. 용달차 타고 헌팅을 시도하자마자 여자가 황당한 눈으로 쳐다봐요. 당연히 거절당하죠. 시작부터 까여서 중계방에서 실실실 비웃으니까 빡친 평범남. 마음을 다잡고 다시 용달차로 헌팅 도전. 두 번째는 뒤도 안 돌아보고 거절. 계속 거절당하네. 좀비처럼 무한시도를 한대. 그 다음 모델 출신의 존잘남 투입. 번호 따기 시도. 우와 첫 회에 성공했대. 고속터미널로 데려다 준다니까 용달차로 바로 올라타. 자신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압구정 용달차 헌팅을 너무 쉽게 연속으로 다 성공하자 허탈해하는 평범남이래. 델롬은 용달차를 타도 되네요. 차도 쓰레기고 저도 쓰레기인가 봅니다 라는 멘트를 남기고 씁쓸히 퇴장. 아 근데 저게 맞지. 저게 현실이지. 이 특별해 보여요. 존잘남이 용달차를 타고 부끄러움 없이 나한테 말을 걸었다 라는 거는 여자한테 어떤 그 회로로 다가오냐면 이 감정 회로가 자기 차가 저런데 내가 진짜 마음에 들었나 보다. 자기 현실 뭐 이런 걸 보다도 일단 내가 마음에 들었나 보다. 그리고 되게 세상에 저기 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와 되게 막 그 세속적이지 않은 남자구나 하면서 되는 거지. 여자 입장에서 그러지 않겠어? 평범남은 뭐냐고? 평범남은 뭐래 오징어가 꺼져 아 뭐야 재수없게 아침부터 이런 거지.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자존감이 떨어져서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이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남자들한테 이렇게 대시를 받거나 그러면 남자의 왁구 상태에 따라서 자존감이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잘생긴 사람이 말을 걸고 그러면 아 내가 아직 안 죽었거나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끼고 되게 그냥 못생긴 사람이 말 걸거나 이렇게 막 번호 달라 그래버리면 아 내가 이 정도인가? 자기 자존감이 떨어진대. 아 나 갔구나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 우리 민님께서 윤태훈씨 여자한테 빼빼로 받아본 적 없죠? 우리 코빡이들 여자랑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11월 11일 날 빼빼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 있죠. 예. 저는 있잖아요. 방송하기 전에 더 여자들한테 인기 있었어요. 저 언제나 얘기하지만 전 진짜로 예.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이 정말 방송하기 전에 저는 오히려 여자들한테 훨씬 더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가끔씩 막 이렇게 방송하기 이전에 여자랑 사진 찍은 것들 이렇게 가끔씩 막 어떻게 해가지고 공개되거나 그러면 누구야 이거 나 방송 안 할 때인데 90년 생공돌이 전 여친이야 응 지금은 원형 탈모됐지. 시간이 없고 여유가 안 되고 제가 연애할 때가 아니라서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예, 이게 진짜 팩트예요. 제가 마음 먹으면 연애할 수 말이야, 있어요. 지금은 포상금 100만 원짜리지 키키키요. 예. 돼지 열병 때문에? 그래. 마음껏 조롱해봐. 그렇지만 난 마음 먹으면 연애할 수 있어요. 마음을 안 먹을 뿐이지. 그럴 때가 아니다. 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거 재밌더라고. 길 가다가 생지를 주운 중붕이 그 중세 게임 갤러리 뭐 이런 곳인데 거기서 중붕이 쥐 잡았다. 진짜 쥐예요. 진짜 레알 쥐. 예. 이제 키울 생각임. 이름은 돌돌이야. 돌돌이 사오시켰어. 와 진짜 물에 젖은 쥐새끼네. 예. 야옹이 샴푸를 두 번 샤워시키니까 냄새도 어느 정도 괜찮아짐. 이걸 왜 키우지? 키울 게 따로 있지. 그리고 임시로 집 만들어줌. 따뜻하라고 양말 넣어줬고 밥으로 건강 건망고를 줬어. 얘 이름 이제부터 스케이븐이야. 토탈워에 나오는 그 스케이븐 닮았어. 건망고는 주면 안 돼. 왜? 맛있는데 아깝잖아.
너무 맛있어서 안 돼. 망고는 인정이지. 쥐 새끼 주제에 건망고를 처먹노. 맛있으니까 주지 말래. 아니 되게 보통 이쁜 강아지, 이쁜 고양이 뭐 이렇게 애완동물 키우고 그러면은 맛있는 걸 더 해줘. 어우 좋았겠다. 야 그거 좀 되게 비싼데 주인 진짜 사랑하나 보네. 좋겠다. 네 강아지는 네 고양이는 그런데 주지 말래. 난 또 쥐가 망고 처먹으면 쳐 뒤지기라도 하는 줄. 쥐는 먹을 거 수시로 줘야 된다. 신진대사 거사 하루만 굶어도 굶어 죽는다. 흑사병 축하한다. 일가족이 함께 제사상 받을 듯. 쥐랑 같이 게임 중. 헤헤.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난 쥐를 키울 거야. 얘 너무 귀여워. 우리 스케이븐. 헤헤헤. 어때? 와. 아주 커요. 얘도 구충제 같은 거 먹일 수 있나요? 동물병원에 가는 게 좋겠죠? 수의사분이랑 햄스터 진료가 가능한 병원인지 먼저 해당 병원에 문의해보시되 유행성 출혈열 백신 및 내외부 구충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건 없으신가요? 네, 얘 쥐인데 쥐도 상담되나요? 쥐는 수의사랑 상담 중이니 걱정 노노. 오래 키울 건가 보다. 중따뚜이. 중계레 라따뚜이. 그래서 얘 근황을 이렇게 살펴보는 게 약간 이 갤러리 내에서 이제 좀 그런 핫해진 거야. 갑자기 근데 뒤져. 아니 근데 갑자기 뒤져 어느 날. 야 큰일 났다. 쥐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 씨발 겁만고 줬는데 왜 먹질 못하니. 먹어봐. 일어나 스케이빈 새끼야. 이젠 염굴 갈라고 쥐 새끼도 죽이노. 염굴 갈려고 쥐를 죽이네. 이게 생각보다 관심을 못 받았으니까 이제 네 글 이제 그만 이제 좀 질린다. 이제 요즘 이제 관심대가 우리 관심사가 좀 멀어졌다 이러니까는 쥐를 죽였다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전자레인지 돌려봐. 진짜 미친 새끼 같다. 스케이븐 사망. 참고로 쥐는 자기보다 큰 동물 보면 죽은 척하니까 꼬리에 불 질러봐라. 시궁쥐도 거르는 중둥이 집. 나난 말이야 수. 너 있게? 아 미친 개더럽네 진짜. 아 여기 좀 나달 맛이 갔다 이 갤러리 사람들. 야 쥐 넣을게. 저도 먹먹내래. 아 나 미치겠다. 와 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좀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미안합니다. 예 이해하신 분들 되게 웃길 것 같고요. 쥐 묻어주고 왔대 거기다가. 아까 쥐가 들어가서 잤던 양말에 현미쿠키랑 노잣돈으로 110원 넣어줬어. 우리 아파트 뒷마당에 잘 묻어줬대. 다음에 다시 만나자. 어디다가 묻었냐? 110원 주우러 간다. 아 너무 웃기다. 코코카카. 이거 이제 제가 오피셜로 얘기했던 건데 코트 형이 잘 안 좋아하는 여배우 3명. 박보영. 예 이거 맞아요. 예 박보영은 제 스타일이 진짜 아니에요. 아, 물론 네가 뭔데라고 하겠죠 여러분들. 근데 사람이 다 취향이 다 있으니까 저는 박보영이 솔직히 진짜 뭐가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리고 그냥 이쁜 일반인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되게 극단적이죠. 근데 전 진짜 박보영이 이쁜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지민 신봉선 닮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닮은 것 같아요. 좀 신봉선 씨가 보여요. 한지민 씨 보면은 항상 신봉선 씨가 보여요. 특히 이렇게 활짝 웃을 때 그 조보아 약간 동남아 미녀상 베트남 미녀상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항상 이렇게 그 둘이 닮았다고 설리랑 조보아 씨랑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항상 설리를 항상 외쳤었죠. 벗 이 세 명은 한국 남자들 이상형 상위 랭킹이라고. 확실히 강아지상의 매력을 못 느끼네. 강아지상은 이건 강아지상이 아니야. 박보영은 강아지상이 아니고 진짜로 리얼 강아지상은 언제나 보여줬듯이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강아지상 원탑. 일본에 한 분 계시고 이분 아마 중국 분이실 것 같아 느낌이 약간. 전 이분이에요. 예, 강아지상 원탑이라는 거. 이게 진짜 강아지상이지.
안 그래요? 별로라고? 나 이렇게 웃을 때 이런 그 눈웃음 이런 것들이 강아지상이고 저기 고맨 했던 게 누구 배우 누구지? 고맨 이시하라 사토미 그렇지 이시하라 사토미가 진짜 제대로 된 그 강아지상의 표본? 그제? 이게 강아지상이야 이렇게 둥글둥글한 너구리상인데 눈웃음이 무조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강아지상이야 박보영은 강아지상이라 강아지상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강아지상에 맞겠지 근데 박보영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약간 그 강아지 중에서도 말티즈상? 이시하라 사토미 이분이 난 강아지상의 최고 존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웃을 때 이렇게 사랑스러운 게 진짜 강아지상이야 30, 30대야 나보다 나이도 많아 거기다가 유아씨도 그치 유아씨도 좀 약간 강아지상이지 은유아씨도 강아지상이더라 유화 은유화 뿔리는 이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만하고 나는 마리아수 그럴 때가 아니다 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연애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되게 서운할걸요 방송 열심히 안 한다고 연애 안 하고 있는 거에 다들 뭐 고마운 줄 아세요 다행인 줄 아세요